약 8개월간의 대장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촬영이 없다는 게 아직 실감이 잘 나진 않지만, 비로소 살아내는 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은 감정도 겪었고, 또 희라는 인물 자체에 제가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틋한 감정들이 계속 제 안에 살아 숨쉴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뭐 많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지만, 이게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었던, 네, 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남장을 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것도 처음이었고, 세자로서의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었고, 참 처음이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낯선 부분들도, 또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 안에 체화된 걸 보면 참 그런 과정들이 참 값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껏 뭐든지 해볼 수 있게 해준 이 드라마 연모라는 작품에 저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느낄 것 같고요. 오래도록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모에서 정지훈 맡았던 로운입니다.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항상 맡았던이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직 지훈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많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께서 진심을 다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훈이 오랫동안 기억해 주세요.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배우분들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요. 뭔가 마음이 홀가분하다라는 마음이 좀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씬을 바닷가에 찍게 되어서 마음이 좀 오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해왔었는데, 막상 이렇게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끝나는 거에서 뭔가 후련함이 있지만 되게 마음속 한켠에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다 보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냥 묘한 감정이 가장 큰것 같아요. 4월쯤 리딩을 하고 5월쯤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11월이 돼서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사계절을 함께 보낸 것 같아요. 되게 시원섭섭한 마음도 크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큰것 같습니다. 후반에 후루룩 몰아쳐가지고 되게 짧게 느껴지고 되게 시원섭섭하고 되게 마음이 짠하네요. 네,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벌써 끝이라니. 피야,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너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살아내느라 정말 많이 두렵고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너의 선택을 믿고 너의 선택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래. 그동안 많이 고마웠어. 꼭 행복하기만 해야 돼. 안녕. 그 지훈이가 믿고 있는 그 신념과 사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지훈이를 괴롭혔던 어떠한 그 트라우마도 이제는 자유로워졌으니까 그 믿고 있는 신념과 사상 속에서 피와 이쁜 사랑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둘의 사랑을 응원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현, 너는 끝까지 멋있었다. 가온이란 캐릭터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줘서 고생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소은아, 너답게 되게 소신을 지키며 꿋꿋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을 꼭 만나서 혼인을 하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좋은 남군님 만나서 좋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겸 씨. 네, 피는 있고. 아, 우리 연모즈 참 또래들이라 너무 함께 있기만 해도 재밌고 즐겁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함께 해줘서 정말 반가웠고 고마웠어. 얘들아,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락 자주 하자고. 다들 건강히 잘 지내. 안녕. 우리 사랑하는 연모즈, 이제 연모 캐스팅이 확정이 되고 이제 다른 배우들이 누가 될까 두근두근하면서 그렸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좋은 작품에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작품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또 그리고 좋은 작품에서 또 좋은 연기 해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연모즈 짱이었다. 끝난다고 하니까 되게 아쉬움과 고마움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8개월 동안 같이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연모즈의 우정 끝까지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항상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연모즈. 최고.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또래들이랑 이렇게 좋은 작품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다음에 다른 작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 또다시 눈물이 납니다. 네.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연모였는데 우리 연모즈 분들께서 굉장히 제 걱정과 다르게 첫 촬영부터 첫 포스터 날부터 너무 잘 적응을 해주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또 좋은 경험할 수 있던 것 같고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연모즈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참 서운하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연모를 잘 마무리한 또 기념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 연모가 끝나는 것을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게 봐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기억해 주세요. 연모 마음속에 저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전부 모든 스태프들이 다 더울 땐 더운 데서 찍고 추울 땐 추운 데서 찍고 하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작품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여러분들께서 제 진심을 느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연모의 휘와 지훈이 많이 기억해주세요.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저희 연모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가 재밌다 그리고 애틋하고 사랑이 넘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연모는 끝까지 여러분에게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모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연모를 통해서도 그 외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될 테니까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고마워요. 지금까지 저희 연모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소은이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예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연모를 지금까지 사랑했고 마음 아파. 네, 연모를 지금까지 사랑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화경이 많이 많이 예뻐지셔서도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경이도 좋은 남군님 만나서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